자, 지금 시각이 10시 32분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마이너스 8, 코스닥은 마이너스 4. 근데 오늘 사실 조정이 그렇게 깊진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 미국 시장이 이렇게 조정을 받은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지금 미 선물도 약간 조정이죠. 그래도 오늘 그렇게 많이 조정받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올라가도, 일단 미국 증시부터 먼저 보면요. 이게 올라갔을 때 얘가 왜 두드맞았냐면은 얘가 소위 얘기하는 4파당 구간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얘가 1, 2, 3, 4. 그럼 얘는 두드맞죠. 진돗개 올리기 위해서.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다가오는 고용과 CPI 발표를 앞둔 상태 속에서 아무래도 관망 심리가 있겠죠. 흐름으로 봤을 때. 그렇죠? 그래서 오늘 지금 주가는 미국 증시의 영향을 받아서 조정받고 있습니다. 일단 그러면은 미국 증시가 조정받는 그 부분부터 좀 점검을 한번 해보죠. 자, 일단 왜 조정받느냐 할 때는 이첫 번째 이제 고용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고용은 만약에 여기서 고용 지표가 좀 나쁘게 나오잖아요. 그러더라도 그게 소위 연준의 입맛에 맞을 정도의 그런 나쁜 고용은 길게 보면 조금 힘듭니다. 누차례 말씀드린 대로 미국은 리쇼어링 정책, 외국 나갔던 미국 기업체들이 들어오고 또 무슨 뭐 반도체가 됐던 치포 동맹이다 아니면 뭐 전기차가 됐던 IRA다 그래갖고 A다 그래갖고 공장을 미국 내에서 절고 미국에서 사람을 뽑아서 써야 되는 이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힘듭니다. 여기다가 미국은 지난 트럼프 정권 때부터 이 이민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외국에서 싼 노동력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에서 고용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임금 인상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아직까지는 부담감으로 다가오고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컨센서스 나와 있는 거 잠깐만 우리가 살펴보고 갈 필요가 있겠는데요. 물론 컨센서스가 항상 맞는 건 아니지만, 아, 지금 이 사람들은 월가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구나, 라는 시각은 매우 중요한 부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미국 증시에서의 내용을 좀 보시면요. 이제 고용 동향 보고서를 앞두고 경계심리가 좀 있어요. 그럼 이 경계심리는 뭐냐면은, 일단 먼저, 월스트리트 저널은 항상 요 데이터가 나오죠. 9월에 비농업 그 고용자 수, 요게 27만 5천 명을 예상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앞달에는 31만 5천 명이었으니까, 여기 위에 나오면은 앞달보다 줄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업률은 여전히 3.7 동일한 수준으로 예측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주목할 것이 뭐냐면 임금 상승 속도예요. 이게 인플레이션 굉장히 중요해요. 임금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시간 평균 임금이 예상보다 높게 나와 임금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커질 것이다라는 인식이 아직까지는 강한 거예요. 지금 최근에 보면은 보고서가 졸트 보고서에서는 약간 이 노동시장이 약간 꺾기 시작했다라는 분석이 있고 그다음에 ADP를 보니까 또 그게 아니었다. 이게 뭐 들쑥날쑥 그래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게 줄어든다 하더라도 아까 얘기했던 리쇼어링 정책 그리고 최근에 그 나타났던 장을 보면 여러분 사실 조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정부랑은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트럼프 정부는 백인 중심의 지지층을 형성하고 있고 조 바이든은 다민족들이 많이 지지하고 있는데 달라진 것들이 없어요. 사실 별로 그렇게 크게. 그러니까 미국 중심의 정책은 달라진 것이 없어요. 그래서 고용은 만약에 떨어져도 그렇게 막, 아, 이제 월가에서 이제 이걸 보고 많이 내려갔구나. 물론 이제 내려가면 그 내용 자체는 긍정적이겠지만 그 폭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란 거죠. 여기에 여전히 연준위원들이 매파적발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 미국 시장이 내려간 원인이고요. 기적으로는 얘가 진돗개 새끼 올리니까 여기서 두드맞고 있습니다. 외바닥이니까 그죠? 오일선 외바닥이니까 입서 들고 있죠? 아, 여기 나스닥도 두드맞고 있고 전체적으로 S&P는 그래서 두드맞고 있습니다. 다만 얘가 역으로 내려가도 이게 내려가면 또 5파도입니다. 이 오일선이. 그러니까 내려가는 진폭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로는 보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가 흐름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계속해서 우리가 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오늘 시장을 보면 오늘 시장은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대신 얘가 요번 반이 끝났느냐 안 끝났느냐는 것은 얘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오일선 타고 올라갔잖아요. 얘가 이렇게 오일선 타고 올라갔어요. 타고 올라갈 때 여기 보시면은 30분 보시면 30에 20이 살짝
상방의 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얘가 이제 여기서 이게 내려가도요. 요게 다시 이렇게 꺾어서 이렇게 내려오더라도 오유선을 지켜주냐가 첫 번째고요. 설로 이게 내려오더라도 얘가 중방 패턴이기 때문에 얘 내려가도 들었다가 이렇게 빠져야 됩니다. 하방으로 빠져야 되거든요. 아, 그런 부분들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들은 매매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현재 주가의 흐름을 보면은 현재 주가 흐름이 하단 내가고 있는데 얘는 잠깐 찡꿍빵꿍. 그러니까 주가 움직이려면 N자나 역N자를 줘야 돼요. 근데 얘는 지금 O가 역N자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내려가도 또 밑에선 떠요. 그래서 결론. 10개에 올라갈 때는 제가 계속 매도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상승할 때는 여전히 매도, 위로는 매도인데 아래로는 매수가 되는 것은 이게 내려가도, 그러니까 얘가 올라가도 이게 외바닥이니까, 오후선이 외바닥이니까 이게 20선이 저항이 되잖아. 이건 진돗개 원리입니다. 얘는 오후선 외바닥이니까. 근데 거꾸로 만약에 두들겨 맞게 되면, 내려가게 되면 이건 또 중방이에요. 분봉이 중방입니다. 하단은. 그래서 밑으로 갈 때 또 쫓아가면서 갖다 때리거나 그러지 마십시오. 올라갈 땐 줄이고 내려갈 때는 대신 쫓아가는 매도는 아니다 라는 판단입니다. 그럼 이제 이럴 때 내가 어떤 종목을 주목할 것이냐 라는 건데 한번 볼까요? 여기 뭐 한미 글로벌 뭐 유신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 레인보우 뭐 레인보우는 이건 우리가 이 전전달인가 우리가 매수했던 종목입니다. 이게 이 레인보우 이런 것들 실제 굉장히 좋은 주식들이죠. 그죠? 얘가 어제도 강했던 종목인데, 그러니까 실적이 좋은데, 위에서부터 얘의 특징은 딱 한 가지만 볼게요. 복잡한 것도 아닌데, 얘가 위에서 조정받을 때, 이렇게 위에서 조정받을 때, 실적이 좋은데, 외부로 꺾은 종목은 탑이에요. 로봇이도 지금 올라가는데요. 탑이면 되는 종목이에요. 만약에 이거 암호그린텍이 조정받잖아요. 이거 외봉이죠, 얘가. 5일선이. 코스모신스지 볼게요. 외봉이죠. 그러니까 제가 뭐 유튜브에서 어제 녹화 방송을 하고 왔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어떤 종목을 중심으로 볼까 그럴 때 몰라 이제 가장 하나의 테마라면 세상을 바꾸는 테마 로봇이라든지 어차피 친환경 관련된 뭐 이런 종목들도 세상을 바꾸는 테마잖아요. 과거에 애플, 아마존, 테슬라가 세상을 바꿨듯이 하나의 테마로 카테고리를 묶는다면 세상을 바꾸는 테마. 이런 테마성 종목을 봐야 되는데 그렇다고 얘가 꿈만 갖고 있다 그러면 얘는 못 갑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낮을 때는 꿈만 갖고서 올라가는데 금리가 높아질 때는 그 금리를 견뎌야 되기 때문에 실제 실적이 뒤따르는 종목군들. 그게 이들 종목입니다. 이들 종목. 이들 종목군 중에서 있다는 거예요. 5천원 주가가 밑으로 내려가더라도. 그중에 이제 레인보우 같은 건 저희가 세팅을 했던 종목이고 아주 오늘도 강하게 올라가 다른 거 조정받고 있는데 오히려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모바일 추천전이에요. 가만 보니까. 그죠? 그래서 실적이 뒤따라주는 거. 예전 한미 글로벌 같은 것도 굉장히 좋은 주식이죠. 실적이 뒤따라주고,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네옴시티 관련된 거. 11월 달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빈 살만 오는 재료를 가지고 이런 것들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판단되는데, 내가 매매할 때 모르고 매매하면 이게 내 돈이 안 됩니다. 이게 알고 매매됩니다. 그래서 실적이 뒤따라주고 좋은 종목군들을 밑으로 갈 때 매수한다. 그래서 이들 종목군들이 오늘 마이너스 3% 이내에 조정받을 때는 이들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ISC 같은 것도 이건 이제 모바일 가꾸는 종목인데 실적이 좋습니다. 대부 마그네틱 같은 것도 이런 것들도 실적이 좋습니다. CS윈드 이거 모양 갖추고 있죠. 눌리면 그죠 이런 것들은. 여기 이 명단 항상 저희가 이 명단을 공개하죠. 이 명단을 가지고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 알람 해놓으시고요. 계속 여러분 실력을 키워가십시오. 투게더 같이 갑시다. 고맙습니다.